테이션 하다가 브레이크가 지금 얼마만큼 마모됐는지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는 지금 브레이크 슬라이드 에어리라든가 핀 부분에 한 번 더 기름을 칠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바깥쪽은 브레이크 패드 두께가 한 5mm 정도 되는데 안쪽은 거의 2mm 정도? 2.5? 반이 빨리 닳아져요, 안쪽이. 그것은 이쪽에 브레이크 서비스를 한 번도 안 하고 기름을 안 칠하니까 이게 한쪽만 마모되는 거지. 자, 브레이크 서비스가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운전자들이 너무 브레이크 점검을 안 하고 너무 이게 감각이 무뎌요. 지금 이쪽 로터는 아직 양호하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도 이쪽은 한 3mm 정도 남아있는데 안에가 브레이크 패드가 하나도 없어요. 쇠와 쇠가 지금 다 갉아먹어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도 심각해요. 보시면은 바깥쪽은 한 브레이크 패드 두께가 한 7mm 되는데 안쪽은 한 2mm 밖에 안 되네.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해.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안쪽은 한 2mm인데 바깥쪽은 한 6-7mm 돼요. 이쪽에 브레이크 서비스, 그러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이 움직이는 이 부분 장소 밑에 슬라이드 에어리어 핀 보시면 핀은 깨끗하네요. 이런데 브레이크 기름을 쳐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브레이크를 오래 쓸 수 있는데, 아니 몇 년은 더 쓸 수 있는데, 뭐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어마어마하게 브레이크가 달아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쇠가 다 갉아먹어서 들어옵니다. 자, 빅브레이크는 드럼하고 로터를 다 갈았고요. 앞브레이크 로터는 미니멈 연말을 해도 미니멈 한계치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봐보세요. 와, 이게 지금 거의 2mm 밖에 안 남았는데 이쪽은 한 7-8mm가 남아요. 6mm 이상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브레이크 서비스를 한 번도 안 하니까 브레이크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캘리퍼를 봅니다. 캘리퍼 볼트.
핀을 끼워줍니다. 아, 슬라이드 에어리어. 자, 어제가 아니라 언제 비디오에서 브레이크가 패드가 안과 바깥이 완전하게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균등하게 달라지지 않았죠. 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전문 정비사는 아닌데 자가 정비 그런 것을 방송으로 하신 분들, 이게 채널 락으로 집게로 피스톤을 꽉 물어가지고 피스톤을 집어넣는데 피스톤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피스톤이 웬만한 채널락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눌러서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르는 기계로 눌러야지.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피스톤은 잘 붙지가 않아요. 지금은 지금 F-150거든요. 2014년식인데 F-150를 지금 보면서 브레이크 서비스, 정기적으로 브레이크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안쪽이 많이 마모되고 바깥쪽은 덜 마모되고 그런 현상이 없는지, 그 마모만 균등하게 잘 되더라도 브레이크를 뭐 3년에서 길게는 5년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동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앞쪽이 너무 빨리 달아보니까 이게 앞에 안쪽 브레이크 패드가 없어서 이게 로터하고 아주 쇠가 다 갈가먹어버렸잖아요. 지금 브레이크 서비스 하실 때는 이렇게 캘리퍼를 먼저 빼시고 이쪽에 핀을, 양쪽에 움직이는 핀이 있어요. 이렇게 핀을 빼셔가지고 여기 양쪽에 기름을 따득 쳐주세요.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기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부드럽게 안 움직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도 지금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F-150 같은 경우는
안쪽 브레이크 패드하고 바깥쪽 브레이크 패드가 틀려요. 보시면 얘가 토끼 귀같이 이렇게 볼록 나와있죠. 두 개가. 얘는 나와있고 얘는 없어요. 없는 것을 바깥으로 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안과 바깥이 바꿔버리면 처음에는 소리 안 났다가 그 나중에 바퀴가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캘리퍼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해야 되겠네. 자, 지금 이렇게 볼록 귀같이 나온 부분이 더 커요. 이제 바깥쪽에는 그런 게 없고. 자, 생긴 게 다르죠? 지금 이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볼록 보시면 두 군데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바꿔 끼워 놓으면은 이게 바깥쪽에 치가 이게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은 아차고 바깥쪽 캘리퍼 케이스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브레이크 안 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포드에서 정비한 게 아니라 일반 샵에서 브레이크 수리하고 며칠 있다 왔는데 브레이크 수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다고 브레이크 안 든다고 봤더니 브레이크 패드가 이게 안쪽하고 바깥쪽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다른 차는 안 그러는데 F-150가 14년식 이전 것만 그런 것 같아요. 15년식 이후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낄 때 방향을 맞춰서 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쪽 끝에 부분하고 이쪽 끝에 부분에도 기름을 쳐줘서 이렇게 브레이크 잡을 때 잘 움직이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핀 부분에 깨끗이 녹이 슬었다든가 그러면 교환하셔야 되고 이렇게 잘 움직이게끔 청소하고 기름을 치셔야 되고 이쪽도 금방 말씀드리고 이 패드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 안에를 가장 중요한 게 캘리퍼가 쩔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캘리퍼는 잘 붙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 브레이크 뭐죠? 패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브레이크 서비스를 잘 안 해주면은 이게 움직이들 안 해요.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났을 때는 다시 되돌아가고 잡고 났을 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쩔어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그렇게 안쪽이 빨리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핀하고 브레이크 패드가 움직이는 슬라이드 부분은 주기적으로 기름을 치셔야 돼요. 자, 뒷바퀴를 예로 들어서 브레이크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어차피 뭐 머신을 했지만 지금 루브를 브레이크 슬라이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다가 브레이크 루브를 바르셔야 돼요. 뭐 여기 슬라이드 부분에다가 바르고 자, 장착을 합니다. 자, 이쪽도 여기다 기름을 한번 발라주세요. 이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패드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슬라이드 핀 부분에도 리스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아래쪽에도 발라주고요. 자, 있습니다. 이제 캘리퍼를 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슬라이드 부분하고 핀에다가 주기적으로 기름을 칠해주셔야지 브레이크가 골고루 떨어지죠. 자, 감사합니다.